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지난번에는 얼굴 살이 없는 노골된 얼굴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얼굴 살이 많은 노육된 얼굴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골이라 함은 드러낼 노 뼈골 해서 얼굴뼈가 드러나는 얼굴이 되겠고요. 노육이라 함은 육질이 드러나 보이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또 노육된 얼굴은 다른 말로 부육된 얼굴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부자는 뜰 부, 고기 육 해서 얼굴 살이 디룩디룩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 20살 때 했는데 광대핀이 풀려 21살 때 다시 재수술하였습니다. 사각턱 수술과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볼살 때문에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뭐 볼살이 있는 게 싫지는 않았지만 입술 옆쪽에 불룩 튀어나온 게 보기도 싫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고 볼살 때문에 얼굴도 커 보이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안면 윤곽 수술을 하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 얼굴뼈와 얼굴 살의 비율이 뼈가 40%, 얼굴 살이 60%인 얼굴 살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거기서 뼈가 40%에서 30%로 줄어들게 되면 뼈가 30, 살이 60으로 돼서 물론 얼굴은 뼈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작아졌겠지만 얼굴이 퍼져 보임으로 인해서 얼굴 축소 효과를 못본 듯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굴에 원래 육질이 많은 얼굴에 있어서는 뼈를 줄이는 것보다는 얼굴 살을 줄이는 게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의 육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면 근육과 지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고 함은 턱의 교근이라고 있는데 특히 사각턱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톡스로 줄일 수 있겠고요. 또 얼굴 지방은 피하 지방과 심부 지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삼겹살 껍질 밑에 지방세포가 있는 것은 피하 지방입니다. 그런데 곱창을 먹다 보면 곱창 주위에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더글더글 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부 저 깊은 곳에 있는 심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지방과 저 곱창 지방이 바깥과 안쪽에 있듯이 얼굴에서도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저쪽 볼살 심부에 있는 심부볼 지방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레이저 지방 흡입 수술로 제거할 수 있고, 심부볼 지방은 입 안쪽으로 간단하게 절개를 해서 빼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이 호소하신 내용처럼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육된 얼굴에서 군데군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필러를 맞아서 그 부분을 채우려 하십니다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상태에서 육질 성분인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디룩디룩한 얼굴이 되므로 절대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러라는 것이 금방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흡수되기 전에 일단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세 빠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에 대한 영상은 다음 시간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살이 많은 노육된 얼굴, 부육된 얼굴의 치료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